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추 겉절이에요. 새우젓이 들어가요. 새우젓하고 까나리 액젓, 자기가 좋아하는 젓갈 넣어주시면 됩니다. 젓갈 조금. 집에서 당근, 생강, 마늘,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우선 한번 버무려 주세요. 버물버물 맛있게 양념이 고루 되게 여기에 초록초록 부추하고 파를 넣고 한 번 더 버무리세요. 초록색을 처음부터 넣고 버무리면 색깔이 안 예뻐요. 그러니까 1차로 김치를 버무린 다음에 나중에 넣고 한 번 더 이렇게 버무리는 거예요. 여기에 설탕 한 스푼, 그리고 겉절이는 조금 새콤해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혜향을 저는 넣어줘요. 천혜향 청이에요. 금방 먹는 거는 이렇게 새콤달콤한 잼이나 청 넣어주시면은 아주 입맛 나고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은 게 많죠. 입맛이 살아나요. 새콤달콤 버무려주세요. 김치가 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해놓으면은 이것만큼 맛있는 것도 없어요. 라면에다 먹어도 맛있고 뜨거운 밥에다가 한 숟갈 톡톡 올려갖고 먹어도 맛있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 깨 솔솔. 깨를 넣고 한 번 더 버무려 주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멸치김치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양념을 조금씩 달리해서 양념을 바꿔가면서 먹으면은 더 새롭고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뭐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네요. 미안해요. 여러분도 맛있게 해서 드세요. 큰일 났네.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